Producer, can you do a one carrot song in front of here? Ta-da! Okay. This is actually our last carrot song. Oh, we gotta think of something, dude. Okay. Tra-la-la, tra-la-la, tra-la-la-la, la. Is my makeup okay? Is my hair okay? Yeah. Is my makeup okay? Wow. I look kinda different. Sister, we need to hurry go. Let's hurry go, sister. Tell that to mom. She's always late. Call mommy. Ma! Ma! What's up, cuties? This is your favorite girl, Discuss You! S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DTV vlog. First of all, Merry Christmas, cuties! So today, since it's Christmas, obviously we're down at our parents' place. Yep. And which means we're gonna do another Korean-speaking vlog. Let's see how that goes. Right now, we're parked in front of this cafe called Chester, but for some reason, Korean call it Kacheru. It has a marble aesthetic. It's very spacious. There's a second floor, too, and a rooftop. And Mama Kiku is right now waiting for us, so today, we're going to do a lot of unboxing with our cuties and also catch up with our Mama Kiku. Yep, we're going to have a dinner after this. We're going to do groceries. We're also going to watch movies, and we're also going to bake some cookies. So, we're super excited about today's adventure with you guys. Korean speaking vlog starts in 3, 2, 1. 엄청 많아요. 키키님한테 온 것들이 많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 선물로 감사히 크리스마스 선물 주신 것도 있고 카페 진짜 여기 진짜 막 스트럭처이 되게 보급스러워. 막 무슨 뭐래요? 막 부잣집 청대 며느리도 나오는 야, 괜히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 괜찮지 않을까? 어, 깜짝이야. 아, 놀래. 무슨 저기 코리안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무서운 시어머니. 청담 시어머니. 항발하는 거 오늘도? 어. 엄마, 이거. 선글라스 예쁘다. 그거 어디 거예요? 이거 타일 거예요. 굴리지 마시고. 이거 너무 이쁘죠? 가볍고 네. 너무 좋아요. 이제 나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쓸 겁니다. 예뻐요. 청담 시어머니. 청담 시어머니. 스노맨. 예쁘다. 여기는 3층까지 있는데 되게 조용해요. 되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요. 저 마법 데스크랑 의자에 있는 쿠션? 그래? 응. 되게 예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 That was a lot of stairs. 내리자. 빛을 위해서? 뭐야? 아, 이건 찬 것만이구나. 수저 되게 예쁘다. 고루 수저. 맛있어? 브라우니 따뜻해? 같이 먹어봐야지.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목매니까. 맛있어? 오늘은 던져도 되지. 그래, 여기 산 거. 여긴 마음껏 던져. 나 다 주워올 수 있어. 사람 없어. 갖고 오면 되니까. 문제 없어. 사람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갔냐? 여기다. Sprinkle, sprinkle, unicorn dandruff. 과연 맛있을까요? 색깔로 봐서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조금 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응. 하나면 돼? 하나 더 이게 내 거 써.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로 안 돼. 끝. 빙글 빙글 유니콘 디드. 맛있어? 이걸 주문할 때 고소한 거 아니면 약간 좀 신맛 나는 거 고르셔야 했거든? 근데 우린 고소한 거. 근데 커피가 신맛이 나? 그런 것도 있어? 신맛, 쓴맛, 단맛, 고소한 거. 진한 거? 그럼 신맛이래. 그렇게 있어. 나쁜데. 저 오늘 우선은 저희 큐티님들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먼저 뜯어볼게요. 두 개지? 두 개. 두 개. 이 선물은 노르웨이에서 온 선물이에요. 처음으로 노르웨이 큐티님이 선물 보내주셨어요. 그거 맥북 아니야? 잠깐만, 맥북이 뭐 이렇게 가벼워? 에이, 그냥 박스야, 박스. 아, 그러겠지? It's not MacBook. 깜짝이야. 맥북이 가벼울 수가 없지. Spoiler, it's not MacBook. 보세요. 뚜렁. 이거 그거 토이드랑 쓰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거 편지다. 너무 귀여워요. 선물 보내주신 큐티님은 노르웨이에서 사시고 성함은 에리렌. 에렌? 야.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신 지 1년 가까이 되시고 이분 사시는 노르웨이는 하루에 해가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Yes. 그러니까 해가 빨리 져. My days get so much better when I get a notification. 그리고 봐봐, 노르웨이 코인 주셨어.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어. 우리가 옛날에 그 뭐지? 하나 TV에서 큐티, 전 세계 있는 큐티들이 주시는 코인 모은다고 하잖아. 그래서 주신 거야. 구멍이 있어, 구멍. 감사합니다. 노트북 하나 내 거, 하나 내 거. 아, 너무 귀엽다. 그림인가? 아, 그림이다. 우와. 어머, 액자. 우와. 오 마이 갓. 뭐지? 오 마이 갓. 이건 뭐야? 모르겠어. 신세계, 신세계. 근데 이름 썼어. 이게 QGN. Q1. 오 마이 갓. 마우스 에이니슬릿. 쥐 똥구멍. 내가 이렇게 이쁜가? 감사합니다, 리링디. 지지 말라고 모서리에. 우와. 이 귀여운 인형도 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아이고 귀여워. 이거는 Germany에서 Marlin이 주신 선물. 빨리 뜯어보세요. Germany. 우리 독일에서 큐티님이 되게 많이 만들어. 독일 그리고 France. 은근히 그쪽에서 큐티님이. 모르세요. 이건 레터를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레터가 두 개야? 대박. 에세이 쓰셨어. 아, 규진님 그러고 보니 오늘 되게 이상이 크리스마스 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마린님은 19살, 그리고 젤머니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우리 채널을 작년 12월부터 보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딱 1년 되셨네. 내년 4월 말에 한국에 오신대.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주신 카페를 많이 가실 거래. 선물 하나가 귀걸이인데 우리 $20 earring challenge 보시고 jewelry 쇼핑을 하는데 예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나셔서 떠나서 그 사주셨대. You're wonderful.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Marlin 님이 포스카드를 컬렉트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로 우리를 그럼 귀걸이를 볼까요? Oh my god. 뭐뭐뭐뭐뭐뭐 와, 귀걸이.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되게 유니크하다. 와, this is 이거 유니크한데? 뭐야? 아, 이렇게. 바이. 어때? 해보다니. 예쁘다. 우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쁘다. 이게 훨씬 난데, 오늘? 감사합니다, 마린. 저희가 하트 모양 귀걸이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아셨나요? 단발머리 그 엄마 나 어때? 어디 어머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심플하고 되게 예쁘다. 깜짝이다. 이게 핸드 워머인데 우리가 요새 겨울이라서 나가서 블로그 할 때 카메라가 손실할까봐 이것이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해가지고 하면 이게 막 문구점에서 많이 팔잖아. Thank you, Marlin.
다음 보여드릴 언박스 기프트는 H&M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를 보시고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 수 있는 오르멘트 장신구? 장신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센스. 센스가 정말. 이거 좀 보세요. 이번엔 좀 늦었지만 다음 해 크리스마스 때 꼭 이거 달자. 이거 H&M에서 파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 그러겠지? H&M에서 이런 걸 팔아? 야, H&M 이제 홈웨어, 키친웨어 팔잖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진짜 예쁘다. 프레젠테이션 보소. 이 프레젠테이션 좀 보소. 떴네요. 이렇게 다 했어? 핫스파이스. 이거 봐, 진짜 예뻐. 무슨 깃털 같아, 깃털. 내년에 이거 또 써야 되겠어요. 다음은 Charles & Keith라는 브랜드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렇게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볼까? 어머, 어머. Charles Keith 이거. 너무 예뻐 이거. 근데 너희들 스타일이다. Grow-Man? 그러면 저희는 Charles Keith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근데 가서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예쁜 액세서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이거. 게. 너무 너무 예뻐. 매봐. 스냅 스냅 스냅.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예쁘다. 오, 많이 들어가겠다. 그로맨시 스타일이 장난 아니네요. 한번 해볼게. 또 무슨 색깔로 있을까? 모르겠어. 오 예뻐 너도. 경민 씨 진짜 가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 재밌고. 올해는 가방 부자가 됐어요. 진짜 딱 연말에. 응. 나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봄에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봄에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이거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거야, 그렇지? 이제 마지막 거는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뭐 보내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이제 뜯어볼 제품들은 달바라는 코스메틱 회사에서 주신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뜯어보고 1월 중순에서 1월 말쯤에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언박싱 같이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우리가 처음 듣는 브랜드. 근데 백화점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동화 듀티프리 이런 데 많고 지금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달바 승무원 미스트? 미스트? 근데 승무원 미스트라는 닉네임이 있어.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 건조하잖아. 근데 이 미스트가 너무 수분이 좋아가지고 승무원들이 다들 갖고 다니신다고 해서 승무원 미스트라는 있는데 달바. 달바야 이름이? 우리가 쌍둥이인 거 아시고서는 제품을 다 한 번씩 주셨어. 너랑 나 따로따로. 앰퓨얼 밤. 여기도 있다. 토너. 노세범 토너. 크림. 노세범 리필 크림. 노세범 클렌저. 아 스프레이 세럼. 아 이게 그거 승무원 세럼인가? 지금 보니까 승무원 미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위에 약간 오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화이트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또 흔들어 볼게요. 이 오일이 그 섞여야 되니까. 섞여야 될 것 같아. 무서워. 우와 무슨 안개 같아. 냄새 되게 좋아. 할까? 되게 시원하다. 약간 오일이 있어서 저희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 사용해봐야지 아니까 다 사용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달바. 저는 그래도 이 제품들이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노세범이라서 우리 같이 지성하고 피지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하면은 좋은 거니까 빨리 리뷰하고 싶다. 맞아. 오늘부터 당장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언박스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마트에서 오트밀을 살려 했는데 크리스마스라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공주로 다시 왔는데 공주에 오트밀이 없어요. 오늘 오트밀 쿠키는 못 만들겠고 이 우울한 기분을 풀기 위해 인형 뽑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원 한 장 가져왔는데 오늘 딱 만 원만 쓸 거예요. 이번에는 나도 한번 꼬꼬하고 싶어. 나는 맨날 못해. 좀 못하니까 뻔이야. 그거 원래 못하고 그런 거 없어. 맞아.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새로 생긴 인형 뽑기 가게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예뻐? 핑크 색깔. 예뻐.
우리가 옛날에 갔던 것보다 훨씬 예뻐. 진짜? 아까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핑크 팬타 인형 갖고 다니더라고. 어, 그거 따고 싶어. 어떡해. 야,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 따는 길 하지? 알았어. 여기입니다. Pick me, pick me up. 아무도 없어. 오, 야, 이거 따면 대박이겠다. 핑크 스누피.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이거 좋은데. 야, 이거 따 할 수 있겠다. 저거 먼저 볼까?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뭐지? 판타인가? 타이거. 타이거. 아, 타이거. 타이거. 시작. 빨리. 여기. 오늘 만원 밖에 없으니까 진짜 잘해야 돼, 너. 야, 다 맞아. 이게 얘가 거짓말하겠니? 아니야, 기계를 믿으면 안 돼. 저 할 수 있어. 대가리를 잡아. 제발. 될 것 같아. 한 번. 너 이번에 안 되면 나 해봐, 대기냐? 제발. 스누피. 예? 응. 야, 얼마 남았어? 우리 지금 3천 썼잖아. 7천 남았어. 야, 너 이거 안 되면 이제 나간다. 주님, 제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요거. 요 성격이. 아, 뭐야, 이거. 좀만 더 왼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그 상관없어. 제발 오늘 크리스마스야. 야, 얼마 남았어? 몰라, 얼마 남았어? 니가 봐봐. 4천 원. 저럴까? 우와, 내 머리 색깔이랑 똑같아. 너무 좋다. 야, 꼭 해, 알았지? 제발, 언니. 자, 얼마 남았죠? 2,000원 남았습니다. 저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해. 그래, 딱 한 번만 더. 그만. 야, 또? 이거 내 머리 색깔이랑 똑같아. 야, 그래도 이거 하나는 게 어디냐? 야, 이거 10,000원. 아씨, 저게 10,000원이야. 진짜 좀 아깝다.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그럼 오늘 한국 브이로그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연말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그치? 2018년에는 더더욱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D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영어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